여러분, 너 어디 가는지 아까. 아빠 깜짝 놀랐잖아, 엄마. 편의점 가려고 했었지. 어? 태어나줄게, 같이 가. 신고 가라, 이거 얘기야. 요 아래 편의점을 혼자 못 보내서 아들과 동행하겠다는 방원 씨. 잠시 후. 얘기한 거 아이가? 놀란 가슴이 아직도 진정이 안 되는 듯 아내에게까지 역정을 낸다. 당신은 말이요. 근데 지금 아까 광왕이들이 쓰는 얘기를 안 했단만은. 왜 안 하던 짓이야? 애를 거기 어딘데 이 사람만 그래? 거기 애를 혼자서 그렇게 위험하게. 이제는 혼자 내려가도 될 나이요. 야, 이 사람아. 언제까지 그렇게 다 해줄래? 내가 어떡하면 공연하다 말 공연하다 관객 앞에 공연하다 말 노래 도중에 마이크에다 대고 성환이 부를까? 그거 그러지 마. 내가 저디도 아니고 고등학생이야. 아니 내가 같이 가가지고 같이 가잖아 차에 태워 갖고 그래서 탔는데. 그런 것도 뭐 혼자 못하게 하면서 제가 어떻게 대학 보낼래? 그건 그때고 내년서부터는 얘를 품에서 떠난다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하던 대로 놔두란 말이오. 너 밑에 네 혼자서 갈 수 있잖아, 그치? 갈 수 있지. 근데 아빠 안 된대. 아빠의 과잉 보호에 지친 건 성환이도 마찬가지일 터. 혼자 갈 수 있지. 왜 애기들이 버릇만 때려고 계속 자빠지잖아. 그렇듯이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그 시도조차 못하게 되니까. 성화이가 이제 결혼해서 아들을 낳잖아. 나는 그렇게 너는 하면 안 돼. 너는 네 자식한테 아빠처럼 하면 있어. 안 돼. 그러면 파파보이 돼 진짜로. 5살 하진 않아. 그런 취지가 아니야. 내가 내면은 다 딱 짓단 얘기 있잖아요. 나한테 맡기라니까 자꾸만. 얘 부분에 대해서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그렇게 저거 계속 품에 있겠나. 방원 씨가 아들을 아무데도 혼자 못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성화의 학교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성화의 엄마, 지금 엄마가 운전하는 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전복수화가 나갖고 이제 그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대단히 큰 사고인데 마침 이렇게 그 전복하면서 집사람은 집사람한테 튕겨나갔고 또 아들도 튕겨나갔고 차는 그냥 완전 이틀에 그 폐퇴장 가보니까 완전 뭐 깡통 찌그러져 해가지고 그때 너무 그 충격이 지금도 막 아유 지금도 찌릿찌릿한 게 만약에 저 안에 우리 아들과 우리 아내가 저 안에 있었다면 큰 대형 사고 아닌가 그래. 사고 이후 아들 걱정을 떨치지 못하는 방원 씨. 아낌없는 사랑을 주려고 딱 하나만 낳은 아들. 성환이를 잃는 건 인생의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며칠 뒤, 늘 공연장에 묶여 지내는 부부가 모처럼 시간을 내서 외출 준비를 한다. 꽁꽁 얼려둔 문어를 아이스박스에 담는 걸 보니 먼 길을 가려나 본데. 누나가 문어 좋아해. 가족은 방원 씨의 큰 누나를 찾아뵈려고 나서는 길. 며칠 전 낙상을 당해 팔을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차 가는 길이다. 엄마 방원아. 예 누야. 며칠 출발하니? 지금 이제 출발합니다. 지금 출발이야? 예, 한 12시 반쯤 도착할 거예요. 예? 그래, 저 지금 봉기로라고 저기 조심해서 살아. 예, 그... 아, 그래, 내가, 이따 보자. 예, 이따 봬요, 예. 목적지는 방원 씨의 고향인 충북 보은. 지금은 7남매 중 큰 누님이 살고 계신다. 여기 고지대 추풍령, 고지대라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5분 교통정보입니다. 차가 추풍령에 들어서자 라디오 주파수가 잘 잡히질 않는데. 이들을 다루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뭐 들으려고? 퇴진하시오. 저 형 11시 5분부터 하잖아. KBS 해피 FM. 그거 들으려고 그러는데. 가든 환자 중에서 그래요?
공연을 하느라 자주 듣지 못하니 이럴 때라도 형님 방송을 듣고 싶은 것. 그거 나오네, 그거는. 나오네. 형님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방원 씨. 방원 씨 나오신 게 오늘 퀴즈도 오늘 하나 내기로 아주 퀴즈도 하나 내기로 하고요. 예. 또 오승 형이 꼭 옆에 같이 있는 거 어떻게 좋고요. 네. 좋아요. 대충 감은 오지만 노래에 대한 내용이 좋습니다. 이제 사랑을 하는데 네. 사랑이 아니 형바보 나이가 젊어서만 사랑하는 게 무슨 형바보 이용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 무슨 말이요? 형바 형을 왜 바보라 그래야? 형을 바보라는 게 내가 바보라고? 그래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다면 인정해야 내가 바보라 하는 건데 왜 형 바보하면 욕하는 게 되잖아 형 바보라고 형하면 무조건이니까 형 보면은 바보처럼 좋아하니까 아 그럼 당연하지 그거야 이 사람은 근데 왜 그게 바보라고 그러는 거야 알기는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렇게 형님을 위하니 방원 씨 앞에선 태진아의 털끝도 건드릴 수가 없다. 상 아빠 형제들이 많잖아, 그지? 예. 형님 뭐야? 형도 둘 있고, 형 셋 있고, 셋이 누나, 동생. 여동생. 이랬는데 유난히 서울 형을 좋아하는 건 왜 그럴까? 다른 형들이랑은 같이 계속 중간에 만났다가 떨어졌다 만났다지. 진아이랑은 계속 방원 형이랑 계속 내가 같이 지냈단 말이야. 그러다가 미국도 형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또 나를 미국에 불러들였고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보다도 더 어렸을 때나 다 많이 같이 지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더 형이랑의 추억이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뭐 다른 형들은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세 살 터울의 태진아 형을 졸졸졸 따라다니던 막내 아들 방원 씨 고향 보은은 형제 추억이 곳곳에 남아있다 여기 요 지금 요 인삼밭 해놓은 데가 여기가 정류장이라 여기서 기다리는 거라 계속 이만희 정류장이라 인삼밭이네 인삼밭이 돼 있네 여기서 방황을 여기서 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뭐 밤에 와서 기다리나? 서울에서 오니까 점심 때도 때 계속 기다리는 거라 이제 막차 올 때까지 땅 한 평 없던 가난한 집안의 일곱 남매 위로 형님들이 그랬듯 태진아 형님은 14살 무렵 돈을 벌어오겠다며 상경을 했다. 헌데 달을 넘기고 해를 넘겨도 형님은 소식이 없었다. 죽었는지라 죽었는지. 얼마나 안 오셨는데? 5년 동안 안 왔어요. 아, 고향에? 예, 추석 때, 구정 때 보면 딴 집 형들, 누나들은 추석이라고 선물 사고 나는 아무리 기다려도 없고 그렇게 오늘 추석 그 형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좋던지 돈 벌어 갖고 오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버스비 다 아끼려고 형이 뭐 땅 살 돈을 적금 다 갖고 오셨더라니 우리 형이 얼마나 지독한 가난이었으면 14살 어린 나이에 땅 살 돈을 모으겠다며 5년씩이나 고향에 안 돌아왔을까. 형님들 덕분에 공부 잘했던 막내 방원 씨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방원 씨에겐 그 고마움이 뼈에 사무친다. 가난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던 한 세월. 지금은 저마다 땅을 사고 집을 사서 일가를 이뤘다. 유일하게 큰 누님이 고향을 지키고 계시다. 누야, 방원이 왔어요. 누야 계신가? 또 어디 나가셨어? 응? 아이고. 어서 아이고 오라고 선생님. 아하, 아이고. 이게 다쳐서 어떻게 그래? 어서. 한번 포옹을 해보라고. 아이고 우리 동생 사랑해. 네, 사랑해. 아유 이 그래 삼복도에 들어와. 웬일이야 그래 다쳐갖고 아유. 큰 누님은 얼마 전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앉으시. 방도가 방이 또 사고야. 옛날 나 어렸을 때 그 집 그대로라 이게.
이거 얼어서. 야. 어. 막내 동생 좋아하는 복분자를 얼렸다가 내오신 누님. 아이하, 어른이 먼저 하나 잡수세지. 마음씨만큼이나 목소리가 고왔던 누님이다. 그 이제 옛날 그 시골집에서 초가집이 아니여. 그러면 우리 이제 칠남매를 그 한 방에 아버지 엄마랑 아홉 명이서 잤잖아. 그러면 이제 아버지 겨울에 술 권하고 취하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자는 거 입을 확 가둬붙이고 다 세워놓고 칠남매 노래자랑 시켰잖아. 그럼 누야 항상 1등이여. 칠남매 중 노래 실력이 제일 좋았던 누님. 가수나 아무나야 누구만 또래나 아사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마냐 뭐 가수나 아무나야. 아니 근데 진짜 그랬어 여름에 성화 엄마한테. 기회를 두 번 놓쳐서 총지방송에 두 번 나왔는데 그때만 하면 아버지가 그때 지지받으려고 하면 다 버린다 그래서 지지받으려고 버린다고. 아버지가 뭐 자리도 않고 막 바로 앉아갖고 어디 나가게야. 그때 두 형한테 붙들서 그때 그 지금 이름은 방회니까 요 그때 국민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됐어. 남 해가지고 왔어. 날 꼭 잡고 쫙쫙만 해갖고 쫙쫙 끌고 따라와. 그게 붙들리잖아. 그게 나 붙들어 집에 나갔어. 아 그때 진아이한테 붙잡힌 게? 그래. 야 나도 몰랐네. 모르지. 그럼 진아이 붙잡고 누야를 그냥 전작 누야를 가수하게 된 사람은 자기가 그, 야 이거 운명이다. 그때 가수는 저기 뭐 저 너 형만이야? 내가 더 떴어. 이비자는 뭐 대학교 나와서 저기 가수가 됐냐? 그래. 그 전에 옛날에는 서커스 다는 말강량이라고 했었어. 지금은 서커스 다는 거지만은 안 그랬으면 그때 가수는 나도 이미자 같이 됐을지도 몰라. 노래 실력만큼은 자부심이 넘친다. 꼬모도 아직 노래하고 싶어? 이제 이 나이에 뭐야? 노래하고 싶었으니까 얼마 전까지 그냥 노래방을 했었지. 노래방도 왜 치운 줄 알아? 아, 어머는 그냥 노래를 하고 있는데 태진아 누나가 노래방을 딱 해서 진짜 뭐 삐까삐까 하잖아. 이제 그 나랑 똑같은 느낌이네. 그래요? 그 누나가 이렇게 노래방 한다고 해서 와봤더니 소문 듣고 왔더니 이거 막 완전 촌구석에 완전 막 다 찌그러가는 것 같으니까 그 양반들이 이제 그런 말나 뭔 말을 하는 걸 알겠다니까. 조소를 해주면은 기분이 좋고 아구 저기 인터넷에다 띄운다. 누나 노래방을 좀 좋게 하나 좀 잘 지주지 이런 데다 집안 데다 이렇게 해놓고 나 누나를 고생 시킨다고. 또 어떤 사람들도 소박하고 맞아요. 소박하고 이제 뭐 검사하고 해서 겐사 딱 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이 더 많아. 되게. 그래서 노래방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지 뭐. 괜히 누나가 노래방 하는 바람에 너 여기 욕 많이 얻어먹었어. 그 네가 그 심정을 난 100번 이해해. 노래하는 게 좋아 노래방을 차렸다가 마음고생을 했던 누님. 인기 가수를 형제로 둔 탓에 방원 씨도 종종 겪고 있는 일이다. 노래를 부르고 싶어 노래방을 차렸던 누님. 가게 앞에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원 씨. 두 사람의 끼는 돌아가신 어머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어머니, 방울이 왔어요. 성화 엄마랑 성화리랑 또 남준이야 큰 누나랑 같이. 방원 씨 어머니는 30여 년 전 환갑잔치를 며칠 남겨놓고 돌아가셨다. 평생 고생만 하셨지만 방원 씨의 기억 속 어머니는 늘 웃는 모습이셨다. 할머니 살아생 전에 누가 노래 부르면 덩실덩실 막 춤을 추고 그렇게 잘 부르셨다 흥겨워하심. 방원아, 우리 엄마 너 돌아가면 노래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드려. 엄마 거. 그래 그래. 노들강변의 봄버들. 어머니 산소에서 술 대신 노래를 올리는 방원 씨 가족. 무정세월 한오리 칭칭 돌려서 가려나 볼까. 에헤이요 봄바들도 못 잊을. 과연 유명한 가수를 둔 집안답다. 우리 엄마 기쁘시겠다. 방원아. 예?
약한 가수란에서도 네. 엄마 봐서 노래도 오래 함께 엄마를 자 엄마가 아. 좋아하잖아. 그죠? 이게 효도요. 딴게 효도가 아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기쁘면 그거보다 기쁠 게 없어. 그래도 미안한 아나 엄마한테 물려받은 이 끼하고 이 타고난 목소리가 결국은 엄마한테 다시 들려드니까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시지. 좋아하시잖아 지금. 어머이 이 방원이는 영덕에서 유명한 노래꾼이고 또 큰 누야는 이 보은에서 또 유명한 노래꾼이고 방원이 형 태진아 형은 또 전 국민이 잘 아는 또 국민 가수시고 기분 좋으시죠? 저 이제 영덕 가서 또 이제 우리 관광에 오시는 어르신들 모시고 신바람나게 공연하면서 엄마가 함께 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신바람나는 공연을 또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엄마. 아들이 불러드리는 노래에 세상 근심을 잊으셨던 어머니. 지금 살아계셨다면 매일같이 함께 놀아드릴 수 있을 텐데. 어머니 산소에 눈물 대신 노래를 올리는 건 노래로 시름을 달래던 어머니의 지혜를 보고 배운 것이다. 얼른 가. 뭐 못 갔으면 또 꼭 오래 딱 못 갔다 캐 그래. 우리 동생 사랑해. 사랑해요. 이러면 어깨도 만나고. 사랑이 많은 가족. 작별 인사도 오래오래. 가는 쪽이나 보내는 쪽이나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한다. 네, 치료 잘 받으시고. 아유 다 치료되고서 내가 전화 드리겠지만은 전화 줘요. 그래, 가그라이. 공부 열심히 하. 이제 보내나 싶더니 다시 사랑의 인사다. 알아, 알아. 그래. 너들도 건강하고. 저 혈압 저기 몸 조심이야. 예, 예. 어, 사과로 오늘 가면 갈게요. 오야 오야. 사과 좋다 좋다 전화야. 예. 오야 오야 사과. 어머니 돌아가시고 큰 누나를 엄마처럼 의지하던 막내 동생도 이제 초로의 나이가 됐지만 부모 잃은 그 헛헛함은 30여 년 전 그대로다. 부모 잃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늙어도 부모님 가신 자리엔 죽을 때까지 채워지지 않은 서러움이 남는다는 걸. 오늘도 방원 씨의 무대는 어르신들 차지해. 내 집 마련하고 애들 교육도 마친 뒤 부모님 봉양하려는 자식들을 기다리다 지친 분들이다. 여러분 모두 사랑해요. 부자 되세요. 가수 태진아 친동생 조방원 씨. 형님 노래만 부르는 그가 유일하게 민요를 부르는 이유는 못다한 효도의 한을 풀기 위해서다. 지금 방원 씨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젊고 바쁜 자식들을 대신해 세상의 모든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성환이 친구 현봉이가 오랜만에 집으로 놀러 왔다. 안녕하세요. 오빠 잘 지내고 있어? 네. 그럭저럭이요. 그래. 아, 오빠라고 니. 유일한 집. 쟤만 우리 집에 두세 번 왔나? 그 외에 제 친구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도? 응. 그래서 난 제 친구는 쟤뿐인 줄 알아. 사회성이 없는 건지. 아니, 쟤하고 맞는 애들이 없는지. 아니야! 형벌들이 나와서 수박 먹어라, 시원하게. 없지, 수박 먹었어. 현봉이와 성환인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이. 잘 먹겠습니다. 영숙 씨는 집에 놀러 온 아들 친구를 아들보다 더 반가워한다. 성환아. 네? 혹시
안 그러면 승환이한테 많이 자주 놀러 와. 네, 가끔 올라올게요. 집에서 뭐 GTA 열심히 하더만. 요즘 프로토타입 하거든. 바빠, 스토리 하느라. 진짜 바쁨. 게임 말고는 방학을 보낼 그런 게 없지. 동호아. 네? 나는 우리 선생님만 오락에 빠져있는 줄 알았거든? 네. 지금 말 들어보니까 니도 오락에 빠져있네. 한번 잡으면 안 놔요. 닦을 때까지는. 시간 제한 없이. 30분 하고. 네. 20분 쉬고 그렇게 해야. 네. 한번 잡으면 못 놓겠단 말이야. 하고 싶은 건 하되. 네. 시간 조절을 하는 사람 말해서. 주체적으로. 내 몸이 경직되지 않지. 알겠습니다. 들어가 있어. 어디지? 다시 초등학교 때부터 다시 하라면 니부 하고 싶은데. 다시 하라면은? 응. 당장 살부터 뺄 것 같다. 그치, 몇 킬로 뺐지니? 저번에 108인가 그 정도였으니까, 최대 갔을 때가. 지금 71이었지? 27? 37. 아, 그럼 왜 뺐는데? 예전이랑 괜찮은데? 거기에 5개가 붙은 것도 있고 좀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했었지. 알잖아. 근데 다른 애들이 네가 태진아 사촌이 이후로 왠지 네가 좀 재수없다, 좀 잘난 척하고 다닌다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했나 봐. 그래서 애들이 네 좀 놀랐나 봐. 쟤는 그 큰아버지 백을 믿고 뒷배경을 믿고 저렇게 나대고 또 그만큼 혜택도 받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 난 근데 혜택을 받은 게 없었거든. 애들한테 상처 많이 받았네. 그래서 여기 조심해졌어?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좀 고르고 그랬지. 예를 들면 어떤 거? 내가 한 2층까지 그 말하고 싶은 게 올라와 있었어. 근데 이거를 말하면은 분명히 애들한테 화살이 꽂혀. 꽂히다 보니까 엄청 억눌렀지. 지금도 뭐 억누르는 건 있긴 하다만 뭐 요즘도? 말을 골라서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 니도 들어봤다시피 말 느리잖아 약간은. 막 생각하면서 말해. 그냥 생각하지 말고 말해 그냥. 너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생각하면서 말하면 편하더라. 그래. 너랑 같이 다니는 이후로 몇 번 좀 맞기도 했고 조금 당하기도 했고. 근데 나 그냥 들어. 많이 고맙다. 많이 고맙지? 많이 고맙다. 성환이가 따돌림을 당할 때 곁에 있어준 유일한 친구는 현봉이다. 그거 어느 정도는 미안해. 괜찮아. 내 옆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불똥이 튀었을 테고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이 정도 괜찮잖아. 성환이 친구라는 이유로 덩달아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지만 두 친구는 우정을 지키며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다. 연락처 내 쓸 수 없으면 그냥. 아, 아빠 현보이 간대. 수고하세요. 현보아. 네? 자주 놀러 와. 네, 알겠습니다. 응? 네. 수고하세요. 그래, 조심해 들어가라. 네. 호아이 과양해 줄 거야. 부모님은 자주 놀러 오라며 신신당부지만 사실 두 사람은 인터넷상에서 매일 만나고 있는 사이다. 내일 보자. 어. 그래. 들어가시라. 그래. 호아, 너 아빠랑 옛날에 너 어렸을 때 아빠랑 같이 핸드마이크 들고 같이 아빠 따라서 노래하던 거 기억나? 아빠와 성환이 노래. 성환이의 어린 시절 모습을 꼼꼼하게 촬영해둔 방원실. 하나 온다.
아, 대충 대충 죄송해요. 아이고 참. 이렇게 귀여운데 성환이는 뚱뚱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었다.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쉬고 싶다고. 살을 뺀 지금은 웃으면서 옛날 화면을 보지만 한땐 보기 싫어했던 화면이다. 저봐라, 네가 몸이 무거우니까 무조건 틈만 나면 앉으려고 그래. 걸어다니 힘들어, 힘들어. 내가 앉으려고 하면 손에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엎드려 있는. 그러니까 운동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지금 뭘 이렇게 힘들어하네. 아빠 따라서 계속 노래하는 것도. 너 지금도 뭐 힘든 거 있는데 아빠한테 얘기 못하는 거 있나? 얘기해봐. 그거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예요. 어? 그거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뭐 그럼 있다는 거네? 별로는. 있어도 내가 풀어나가려고. 에이? 아빠는 이제 너를 지금 생각해보면 너한테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잘해준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네가 아빠가 모르는 네가 힘들어하는 게 있다면은 아빠는 또 심각해. 얘기해봐. 엄마 아빠한테 말해도 된다 싶으면은 그걸 말을 하자냐. 아빠가 왜 모르겠는가. 짐작은 하고 있지만 그걸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하는 아들이 안타까운 것. 연예인 사촌 친구를 뒀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인기를 끌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계속 제가 나는 그 유명한 연예인 최진아의 조카다, 그거를 떠올리고 다녔었어요. 근데 별 반응도 시원찮았고, 나중 가면 갈수록 이게 되려 저한테 약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뭔 말 실수를 하건 뭘 하건, 야 너 태진아 조카라며 하다 보면은 제가 친구들한테 제 마음을 전달하기도 힘들어요. 유명인 가족이 겪는 고충은 방원 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빠. 응? 내가 굳이 가야 돼? 우리 역사적인 날이다. 성화이가 이제 내 품을 떠나는 첫 걸음이다 그거. 언제부터 품을 떠나는 첫? 오, 이제 지금 내가 얘한테 고3인데도 지금 여름방학에 지금 내가 운전면허학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이제 떠나면은 면허증 따면은 얘가 다 지가 운전하고 다녀야 되니까. 그럼 역사적인 순간 때마다 우리 가족이 같이 안 다니냐? 다른 사람들은 양 혼자 가고 등록하게 한다. 아빠까지 안 따라간다 아이가. 아예 안 돼. 빨리 좀 옷 입고 준비해. 옷 입고 준비해. 세상에서 저 사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 억지 대장 방원 씨. 빨리 나와. 빨리. 결국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집을 나서는 영숙 씨. 운전 면허 학원에 등록하러 온 가족이 출동이다. 방원 씨가 아들을 품에서 떠나보내는 첫 번째 단계. 대학 가기 전 남은 6개월 동안 아들이 운전하는 걸 지켜본 뒤 운전을 허락하겠다는 계획이다.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시죠? 손 떼셔도 되고요. 거기 그대로 앉아서, 여기 렌즈 있죠? 그걸 그대로 봐주세요. 네. 조심하, 자연스러워. 운전 면허를 딴다는 데는 성환이도 일단은 만족이다. 등록을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실제로 운전 연습을 할 차례인데.
당신을 왜 따라가? 가봐야지. 이 사람만 그러면 차가 제동 장치가 제대로 돼 있나 둘러봐야지. 내가 여기 온 이 여기 온 이유가 차 내부 같은 거 그런 거 보려고 온 건데. 저기요 사장님. 네. 제가 나는 가봐봐 뒤에. 가만히 앉아. 교육 중에는 일반인들은 뒤에 다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봐. 그 하면 안 돼. 아하. 안심하시고 맡기. 아니 안 됩니까? 아예. 아, 예, 그러면 법을 따라야죠. 조성아이, 파이팅! 잘 배워! 예. 여기가 출발 지점이거든요. 지금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뒷좌석에 안 태워주면 방법이 없을 소냐. 아들에 관한한 슈퍼맨인 방원 씨. 차를 따라 뛰기 시작한다. 추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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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